보이시나요? 테이블 야자의 꽃이 테이블 야자를 아레카 야자 분갈이한 그 화분에 옮겨 심으려 합니다. 테이블 야자의 그 벌레가 있지만 그 아레카 야자에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아레카 야자를 원래 화분을 쓰려면 팔팔 끓는 물에 소독 전부 소독하고 그렇게 해서 햇빛에 말려서 써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유한낙스로 닦아가지고 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뜨거운 물로 소독하면 골고루 다 없어지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쓰시는데 저는 지금 아레카야제에는 병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쓰겠습니다. 명찰은 미리 확보하고요.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얘를 두들겨 봅니다. 아, 아래층이 시끄럽겠구나. 꼬챙이를 이렇게 하고 좀더 많이 해야 돼. 테이블 야자도 야자에 비해서 화초에 비해서 너무 화분이 커가지고 제가 이해를 했네요. 예. 여러분도 굳이 꼭 맞는 화분을 살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작은 화분일 경우 화초에 비해서 화분이 너무 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놓고 하면은 그리고 마사토가 없을 때도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 통기성도 좋고 예 흙도 덜 들어가고 화초의 뿌리가 끝까지 닿는 거에 그런 것들도 좋죠. 예 그렇게 해보세요. 혹시라도 또 아레카야제에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도 소독하고요. 가위는 항상 가위 소독해서 얘도 적당한 길이로 뿌리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분갈이 여기 밑에 이게 마사토를 깔고요. 그 다음에는 상토와 펄라이트 2호더라고요. 예. 얘를 섞어서 3대1로 섞어서 이걸 넣습니다. 넣고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저는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덮고요. 지금 상토에도 영양분이 많이 있겠지만 유기질 비료를 더 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소독한 가위로 잘랐던 뿌리를 이렇게 잘랐던 이거를 넣어 봅니다. 아직도 더 있으니까 깊이가 여유가 있으니까 더 집어넣어야겠죠? 사실 작은 유기질 재료를 또 조금 넣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국밥도 만만치 않겠어요? 조금 넣어야겠네요. 더 준비하고 계속해서 더 넣습니다.
그리고 아레카야자에서도 얘기했지만, 흙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량제 봉투에다 버려야 된다니까, 아파트에서 분리, 해주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버리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가 약간의, 소독해서,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에 소독해서, 말려가지고 사용해야 되지만, 자기 거니까 그대로 다시 심겠습니다. 흙에서 뭐 뿌리팔이나 이런 거에 벌레가 아니라 깍지벌레였기 때문에 깍지벌레 퇴치 시켰는데 아직 완벽하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하고 얘가 영양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토를 같이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넣습니다. 흙을 버리려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에 분리가 가능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뿌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다 다 버리기도 무겁고 그리고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저는 재사용합니다. 거의 화분의 높이가 될 때까지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세번 주는데요. 듬뿍 주는데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주는데요. 물줄때 얘를 살짝 위로 올립니다. 화초는 위로 올리고 흙은 물의 힘에 의해서 내려가겠죠. 그렇게 하고 분갈이 끝입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